네, OCI가 올라왔습니다. 오늘 좋지 않은 흐름 속에서도 태양광 쪽은 그래도 빨간불을 켜는 종목들이 꽤 되죠. 예. 네, 신재생에너지 관련 종목들 요즘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현지 시각으로 6일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내 태양광 패널 등의 생산 확대를 위해서 한국전쟁 당시에 효과되었던 국방물자생산법 DPA를 발동을 했습니다. 이 DPA라는 게 미국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공산품이 라든지 제품들을 뭐 그 기업의 어떤 손실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우선적으로 조달할 수 있게 하는 정책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태국이라든지 동남아 4개국에 대해서 태양광 패널 관세를 2년 동안 면제하겠다라는 행정적인 조치도 시행을 했습니다. 또 미국이 중국 신장 지역에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그리고 원자재인 메탈실리콘 수입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가 한국 OCI라든지 하나솔루션 등의 기업에 조금 기회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주로 이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는 국가들이 한국 그리고 미국이 거의 다입니다. 해서 미국에서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어떤 수입 금지 조치들이 조금 중장기적으로 한국 기업들한테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뭐 최근에 자주 말씀드리지만 EU에서 이 원유 수입을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90%까지 줄이겠다, 신재생 에너지 확대하겠다 이런 정책들 계속 꾸준하게 유효한 상황입니다. 2025년까지 EU에서 태양광 발전 용량을 두 배로 늘릴 거고, 앞으로 유럽에서 신축되는 건물에는 모두 의무적으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겠다라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들이 국내 관련 기업들의 충분히 수혜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한전에 따르면 국내 이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10년 전인 2011년에 비해서 3배 정도 성장을 했다. 그리고 발전량 자체도 10년 만에 3.5배 성장을 한 흐름들입니다. 이런 앞서 말씀드린 이슈들로 인해서 최근에 국내 신재생에너지 관련 뭐 풍력이라든지 태양열 관련들 순환매 흐름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 섹터입니다. 네, 그렇군요. OCI 쪽 뭐 얘기를 계속해서 좀 풀어나가봐야 할 텐데, 태양광 쪽도 좋다 해서 최근 들어 주가는 계속해서 좀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OCI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한 25% 네. 이상이 올랐다고 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결국은 이제 타이밍인데 네. 지금 시장 좋은 거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진입을 해야 할까요? 워낙 변동성이 큰 시장이라서 예. 저희 투자자분들이 이 타이밍을 잡는 게 사실상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예. 항상 추천을 드릴 때도 이 실적 위주로 한번 종목을 보셔라라고 말씀드리고요. 오늘 조금 급등은 나왔지만 오늘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 예. 계속 좀 25% 이상 급등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평선별 보시면 지금 정배열 흐름 무너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5평선 위로 계속 지지 흐름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 일봉상 차트 흐름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눌림에서 조금 매수를 해보셔도 중장기적으로 이 전방 산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 충분히 유효한 상황이고요. OCI 실적으로 보시더라도 1분기 실적 매출액 전년비 대비해서 75.4% 성장했습니다. 영업이익은 244.6% 성장했고요. 순이익은 1,345억 원입니다. 253%를 기록을 했습니다. 현재 뭐 신재생 산업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풍력도 있고 태양광도 있고 뭐 이 중에서 어떤 종목들이 가장 좋겠냐라는 생각보다 전방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조금 비중을 좀 분할로 확대를 해 가시면 충분히 좋은 성과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